예, 하여튼 지금 동맹 상황인데 이게 하여튼 잘 보이는 상황인데 악원님이 제가 핑맨님이나 머사가 악원님을 칠 때 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아, 칠 때? 지금까지 신뢰를 얻은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신뢰를 얻은 게 있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악원님이, 걔네들은 정보가 네. 아니라 그냥 항상 우리 쳐 맨날 쳐 항상 그쪽을 친다고요? 그러면은 핑맨님이나 머사가 다른 곳을 칠 때도 알려드릴게요. 다른 곳을 칠 때? 자리가 비었을 때나 그것도 네, 뭐 자리가 비었을 좋은 말이긴 때. 하지 이게 악원님 생각을 해보세요. 악원님 저는 저쪽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치 이거를 그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치 그치. 그리고 심지어 악원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악원님이 저쪽이 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절대 계약서를 깰 수도 있어요. 깬 다음에 실제로 믿게 한 다음에 정보는 계속해서 악원님한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 좋은 생각이야. 나는 뭐 어떤 말이든지 이거는 오히려 근데 만약에 허점을 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악원님한테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를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결론은 뭐냐 너블님, 중령님, 순익님 쪽이 저쪽에 또 다른 제3세력이잖아요. 그치 그치 그쪽을, 걔네들 제3세력이지 그쪽을 부술 때 이득을 최대한 많이 보고 나중에 1대1 상황 세력이 될 때 아버님한테 붙을게요. 그렇게 하다가 붙는다?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닌가? 어쨌든 내 팀이 돼준다고 하는 건 당연히 좋지. 근데 만드가 다른 복잡한 생각이 필요 없어요. 만드기 너랑 나랑은 어쨌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애들을 그냥 하나하나 깎아 나가야 돼 우리는. 그냥 나는 그 마인드야. 그러니까... 난 전략적으로 어디를 쳐가지고 뭘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왠줄 알아? 그냥 날 건드리면 걔네들은 그냥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야. 그냥 가볍게 그냥 날 감히 건드렸어? 감히 우리 악어 국가에 쳐들어와? 그래야 너 혼쭐 나보자. 그래서 내가 7년에 내가 뭐야 저 녀석 누가 내 보스를 탐내고 왜요, 있어 왜요? 내 보스를 탐내고 있어 없어져 있는데 여기? 어떤 자식이야 저 녀석 어떤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죽여야 되겠어. 하여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중령님, 너블님을 칠 때 최대한 많은 이득을 봐두고 나중에 그때도 제가 머사랑 핑맨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1대 상황일 때도 1대 세력 싸움일 때도 정보를 전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만드가 PVP 좀 써줘. PVP 좀. PVP 오케이. 잠만요. 오케이. 잠시만요. 아이씨. PVP 써줄라다. 잠만. 오케이 썼어요. 이 자식아 죽어. 만드 잠깐만 중력이 무릎을 치고 있어. 나 안 때리고 있어. 내가 죽였어 그냥. 야 중력이 초대해봐. 중력이 화낸다 이제. 초대해봐. 잠. 뻔뻔하게 간다. 이거 여러분들 금방 스크롤 쓸게요. 잠깐만 이건 잡고 가자. 여보세요? 하하이 감히 지민을 잡으려는 모발 잡고 있느냐? 와 악원님 후회할 겁니다. 악원님 모든 시민들 제가 다 스틸하겠습니다. 하하 나한테 지금 경고한 것이냐? 나는 이 순간부터 악원 전쟁을 선포한다. 와 중령님 와 그 말, 용서할 수 없다. 네 그 말 기억하겠습니다. 나와의 적대관계 알겠습니다. 아주 좋죠. 지금 중령님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머사님도 그렇고 핑맨님도 그렇고 다 중령님을 떠나는 입장이에요. 제 루트입니다. 감히 짐이 잡으려는 것을 건드리더니 이 모든 땅은 짐의 것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진짜 아까부터. 안녕 짝꿍. 근데 내가 진짜로 그러지 마. 뭐야 뭔데 그건. 야 그러지 마라 좀. 안녕. 야 나쁜 자식아. 여기 올 때마다 경험치 깎인다는 마인드로 다녀야 돼요 중령님. 그냥 여기 돌아다닐 때마다 뭔 마인드야. 나를 조롱하려고 불렀구만. 아, 중형님은 조롱해도 괜찮지. 저 지금 사용수 중요한 건 중형님. 제가 지금 사용수를 안 썼어요. 제가 사용수까지 쓰면 그냥 바로 죽는 거야. 예, 그렇죠. 아 이거 사용수 연습 좀 해야겠다. 이거 진짜 스킬이 어렵긴 해. 이제 그만 가보도록 할까? 안녕. 와 둘이서 아주 그냥 마크이지 그냥 넘버 원이야 이거야 하하. 죽이게 해! 조랑! 더러운 자식아! 진짜 잡고 있는 거 잡게 해! 조랑 줘! 뭐!
아하. 갖고 있었길래. 감히 내 건데. 자꾸 있는 걸 비밀고 쓰고 나 죽이고 죽이기요 진짜. 아 내가 제가 안 썼어요. 만등님이 썼어요. 나도 실무들한테 안 그랬다. 어. 만등님 비밀이야. 아 비밀이야. 쓸일이 있어가지고 야 앞에 이상한 사람이 보여가지고 쓸일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하네. 아, 어, 근데 내가 저희가 저번에 차에 어 네네벨도 주고 다 했는데. 네네벨. 그래서 내가 머싸커 부셔줬잖아. 어? 진옥이도 먹었잖아요. 어? 자 일단. 아우 그렇게 안 봤는데. 슉. 아, 잘 먹고 슉. 잘 사세요. 예. 아무튼 수고해요. 우리 아주 그냥 어, 그냥 두드러 패고 그냥 그대네. 뭐 뽀찌 챙겨주는 거 없어요? 아 뽀찌라니. 아무튼 수고해 들어가. 어... 회장. 여기가 한 순간 이미 그게 어, 예,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만능님. 아 언니. 네네네. 네. 저 그리고 혼돈 이거 각성했어요 이거 스킬. 어 어떻게 잡았어? 혼돈 스킬. 네? 어떻게 잡았어? 이거 우연히 때리다가 몬스터가 물로 들어갔는데 물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쉽게 잡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어? 그 아래 물이 있어가지고. 리얼? 패치 된다면서 네, 저 쉽게 잡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요 저 그 뭐냐면은 제가 그거 원리를 알았는데 갑자기 렉 걸려가지고 멈췄는데 갑자기 피아시오라는 동그란 구체가 세 개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맞으면은 맞으면 많이 아파요. 어, 그건 맞아. 맞으면 많이 아픈 거고. 예. 네. 아 이게 밑에 있으면 피아시오... 안 되니까. 어, 너 천재인데. 근데 얘 하향 먹기도 했어. 와, 하향 먹었다고요? 너 그때 잡았을 때 체력 몇이었어? 이 친구? 잡았을 때 제가 뭐, 녹화본 돌려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봤는데. 내가 봤을 때 약해진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여. 이렇게 뭐? 안 보여요. 내가 사실 지난 회차에 마지막에 했다가 죽어가지고, 예, 네, 죽어가지고. 네, 어, 아, 사실상 얘 스크롤로 잡아야 됐거든. 오늘 스크롤이 없어져가지고 난리야. 아, 스크롤. 저는 스크롤 안 쓰고 그냥 그 뭐지? 톡톡 때리다가 진짜 오오. 겁나 도망치다가. 겁나 도망치다가 얘가 가끔가다 피가 5천 찰 때도 있고 1 찰 때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게요 얘가. 야 세진 건 똑같다. 야 너가 말한 물팁이 진짜 꿀팁이었어. 와 만득이랑 통화 안 했으면 아, 나 그래요? 오늘 개뻘짓 할 뻔했네. 바로 이게 운명이에요. 네. 만득이랑 팀이니까 바로 이런 좋은 정보 얻어가지고 제가 못 잡을 수도 있었는데 잡았죠? 잡았죠? 생각 외로. 아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했을 때 저도 지난번에 죽어가지고 어딨어? 이걸 잡을 팁이 어딨어? 없을까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와 잡았다. 와 만득님 그냥 사랑해요. 그냥 만득님은 그냥 최고예요. 그냥 최고. 잡았어. 와 아, 물, 미쳤다. 물 훨씬 쉽죠. 물 괜찮아요 그거. 스킬이 와. 안 나오던 것 같은데 거기 있으니까. 와 진짜 쉐이더 끼고 F5 시야 전화하면 보일걸요. 안 보이더라고. 어 쉐이더 다시 끼자. 잡기 힘들다. 와 물팁이 진짜 꿀팁이네. 만드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른 걸 떠나서 만드님이랑 거기 배신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나한테 정보 주고 그냥 뒤통수 쳐가지고 다른 데 멸망시키고 우리 그냥 1대1 구조로 가야 돼 나중에. 그쵸? 아 나중에 그냥 합시다. 야 중력이 중력이 한 번 더 네. 저주 다운했네. 아 내 꿀 한 번 더 내 꿀팁을 다 가져갔잖아 이거. 아 괜히 말했네 이거. 오프닝 때 말하지 말걸 까비. 지금 핑리님이 저를 A방으로 부르거든요. 그럼 저도 잠깐 다녀와 볼게요. 오케이 수고해요. 오케이. 내가 봤을 땐 그래 악몽을 방해해야 돼. 자 리타님 오늘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 리타님 뭐? 그 어? 얼음성에 가가지고 사막 보스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보스 나오는 거 몰라? 알지? 그 중력이가 잡는 거 방해해. 내가 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왜 못해. 네. 그 지금 오크보스 뜨셨는데 아마 모사님이 또 잡으러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빨리 잡으러 가 리타님. 뭐 하는 거야 지금? 시간 체크해 줘요. 어 시간 체크해 놓고. 네. 지금 일단 퀘스트 깨고. 누가 있어? 오케이. 벌써? 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냥 잡아버리네. 네 모사님. 바깥에 죽어 있어. 공기 증명해낸 것인가? 와 그냥 했어요. 와 해냈다. 내가 해냈다 여러분들. 그대가 사용수의 진정한 힘을 끌어낼 것이다. 사용수 각성 완료. 공기의 힘. 미쳤다! 15번 딱. 와 미쳤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 스킬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스킬에 대해서 알아놨습니다. 뭐냐? 그래도
이게 스킬이 사실상 제가 들면 안 되는 스킬 중에 최고봉인데, 자 시프트를 하면 폭탄이 바뀌거든요. 자 이게 쿨타임이 있어. 자 이 1회 폭탄은 여기 지금 제 옆에 6개의 구체가 떠다니죠. 이게 총알인데 자 하나씩 사라집니다. 6번 총 쓸 수 있겠죠? 8번인가? 뭐 아무튼 여러분들 그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요. 근데 이 제2의 폭탄을 쓰면 폭탄이 샷건처럼 나갑니다. 이 데미지가 좀 다르겠죠? 자 이거는 약간 폭탄을 변경하면서 하는건데 제3의 폭탄까지 있었는데 오류가 너무 심해서 제3의 폭탄이 사라진걸로 알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딱히 상관은 없어. 1회 폭탄으로 그냥 연사하면 그냥 난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자클리 화살비. 근데 사실 불안해. 내가 봤을 때 이 시프트 자클릭이 아직 나도 불안한데 렉 걸릴까봐.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데 쿨타임은 한 80몇초 되고요. 자 그 다음 시프트 우클릭. 자 시프트 우클릭을 누르면 자 이렇게 데미지를 계속 줍니다. 이 근처에 있는 적들이 그냥 다 빠바박 죽겠죠. 자 스킬들은 근데 되게 간단해요. 제가 봤을 때 최고 난이도가 도울의 힘이 최고 난이도예요. 왠 줄 알아요? 모든 스킬을 쓸 때마다 등 뒤에 날개가 펼쳐집니다. 이 날개를 있을 때 제가 우클릭을 하면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프트 좌클릭을 한다. 자 시프트를 눌러도 뒤에 날개가 생겨요. 제가 여기서 우클릭을 누르면 방금처럼 공중에 뜨는데 시프트 좌클릭을 눌러볼게요. 시프트 좌클릭. 그러면 게이지를 모으다가 전체 범위 공격을 날립니다. 데미지는 비슷해요. 근데 다수의 공격을 잡게 되겠지. 한 데미지 천 차이 정도 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뭐냐, 자 시프트 좌클릭을 써볼게. 또 날개 생겼죠. 콤보예요. 다 콤보. 이게 난이도가 진짜 높아. 자 이렇게 생겼잖아. 또 날개 생겼죠. 여기서 만약 우클릭을 누르면 위에고 시프트 좌클릭이면 파동이 나가는데 시프트를 한다 그럼 데미지는 없는데 사람들을 날려버립니다. 오오오 죽일 뻔했다. 지송. 자 근데 궁극기에는 없고요. 우클릭을 썼죠. 제가 여기서 시프트 좌클릭 하면 이게 나가겠죠. 자 굉장히 활용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이 용도야. 얘는 그냥 스킬 빨리 쓰고 안 쓴다는 마인드로 써야 돼. 그냥 이거 근데 컨트롤 해야 돼. 아 젠장 이거 어려워. 와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킬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 왜냐면 3일 이게 손가락이 갈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겠네. 3일 아니야 4번에 하자. 돌을 중심적으로 많이 쓰고 4일도 손가락 누르기 편하거든요. 5일은 좀 누르기 어려워. 근데 내가 5번에 놓은 레바티는 쓰기가 사실 힘들거든. 스킬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이게 아직 회차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될 거야. 자 그러면 바로 가보자. 와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일단 와 각성 성공! 우리 악사단 모두 그냥 성공했어요. 와 대박이야. 대박 그냥. 자 일단은 체력 회복 요정 한 다음에 레벨업 하러 가야 돼요. 일단 보스 뭐 나온 거 있나? 얼음성 지금 아직 4분 정도? 네 3분 정도 해적 높였을려나? 했죠? 다 내가 봤을 땐 마지막 보스는 걔는 잡았을 것 같고. 자 지금 없어요. PVP 꺼봐. 켜봐. PVP 켜봐. PVP 켜봐. 켜져 있어요. 계속 준비해보세요. 장전해놔요. 중량이 죽여야 되거든요. 제가 확인해볼까요? 아 마녀 잘 먹힌다. 아 중력이 지금 약한 이유가 레벨이 낮아가지고 현무 못쓰네. 그럼 내가 비빌 수 있겠다. 자 자 갈게 제발. 자 그냥 잡지 마세요. 왜 자꾸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악몽. 자 오늘 도와줄 거나 첫 번째 악몽부터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 악몽이 몇 분마다 나오려나. 5분 체크해볼까? 5분마다인가? 자 시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얘도 시간 체크하면 이제 나쁘지 않아. 자 5분마다 나오는 거니까 통화방 오래요. 여보세요? 예 중명님 제가 오늘 레벨
아니, 통화도 안 받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난 몰랐지. 근데 그래요. 어리 막히지마. 통화를 걸었는데 그게 죽이는 게 말이 되냐? 아니. 아니, 진짜 너무하네. 아니, 사막의 악몽은 제 거라고요, 중령님. 내 영역에서 내 몬스터들을 잡으면 팀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어? 우리 준영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왜 레벨 다운 해가지고 그냥 까보세요. 오늘 그냥 레벨업 못하고 지난번처럼 50 못 찍어서 오늘 멸망할 준비하세요, 중령님. 준영아, 잘못했다고 하거라. 괜찮다, 괜찮다. 사과드리거라. 잘못했습니다. 그거 알지? 네, 잘했다. 자, 잠깐만 이거를. 아, 아버님, 내 생각이 있어. 생각이. 아버님, 오늘 뭔데? 50을 찍어버리고. 아, 오늘 50 찍잖아. 네. 그치. 우리 너블이랑 스윙도 오늘 사용수를 입어. 나. 응.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우리 두 세력이 진짜 솔직히 제일 세거든? 아버님, 근데? 어, 두 세력이라는 게 나랑 그쪽 세력을 말하는 건가? 아, 그쵸. 1대3의 구도를 얘기했을 때. 사실상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사용수가 두 개고, 중령님은 레벨 오늘 못 찍잖아? 그냥 오늘 멸망당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사막에 한번 계속 잡는다? 그럼 못 잡는 거거든 사실. 근데 아까 나를 뭐 멸망시키겠다 어쩌다? 아, 아버님, 그거는 이제 홧김에.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홧김에란 말이 있어요, 그죠 아버님? 그치, 홧김에. 근데 사람이 근데 말로 아버님, 망하지 사실. 아버님은 홧김에를 받아들이지 않는 진정한 왕의 얼굴 아니십니까? 하하, 이거 말은 잘하네. 근데 진짜 아버님이야말로 진짜 인자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살아왔어요, 아버님? 맞죠? 우리가 이제 렉스의 명작 때부터 걸로 올라가면 우리 서로 이제 공유하는 것도 많고 서로 도움 주는 것도 많았던 웃고 웃으면서 사실 그런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핑맨 머싸다. 그럼 그것만 말해봐, 중령님. 그 여기서 악몽 잡을 때 루트가 몇 가지입니까? 잡을 수 있는 루트가? 아, 그거 알려주면 저희 오늘 안 패나요? 아니, 몇 가지인지 마. 내가 어느 위치인지는 안 물어봤잖아. 아, 그 루트요? 아, 그러니까 몬스터 잡는 그 루트? 그러니까 몇 마리가 있는지. 아, 일자로 갔을 때 네 마리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마리 맞네. 내가 찾은 게 다네. 네, 저기가 최대 루트 맞습니다. 제가 저 사막을 돌면서 최고의 루트를 찾아봤는데 뭐 싸도 그러네. 왜 그러지? 저 오늘 되게 왜 이렇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날 패까?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버지? 야, 패고 싶게 생겼나? 야, 쟤네는 보면 패. 아니 너무 아니 나 그냥 패고 싶게 생겼어요, 아버님? 거의 깡패. 중력이 귀엽지, 귀요미. 귀요미.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중력이 오늘. 근데 아버님 그거 아시죠? 아까 보니까 목사랑 피미님도 그거 뺐던데. 어떤 거요? 이거? 악몽? 사막의 악몽이요. 아, 걔네들은 나한테 못 이기지. 왠 줄 알아? 왜 아버님 이겨요? 난 사용수 각성 두 개 했거든. 어? 레알? 그냥 난 스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다가오면 죽어. 그냥 경험치 깎인다는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지. 사실상 아버님 제일 세네 지금 세계관에서. 자, 당연하지 그거. 바로 역시 아버님. 아, 근데 저번에 저 보니까 우리 네 명 케미가 좀 괜찮던데? 저거 돌아다니는 놈 누구야? 저거 잡으러 가야 돼. 야, 우리 되게 좋았잖아 그때. 아, 진짜로. 아버님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돌아다니는 놈 누구냐? 사막 돌아다니는 놈 누구야? 저희 아닙니다. 사막 아까 머싸가 저 돌아다니는데 개패했어요, 아버님. 맞아, 머싸가 저 때렸어요, 사막에서. 아버님, 머싸가 각성한 거 같던데? 머싸? 어? 각성했다고? 머싸도 내가 처음 봐서 그랬던데? 지난번에 각성했잖아. 가보신가 각성했잖아. 아버님, 근데 머싸가 제일 나쁜 놈인 게 왜냐면 저희 토너먼트 때 아버님이 우승할 수 있었잖아. 토너먼트 때? 그 놈이 문제야. 아니, 야, 근데 그러니까 쟤네들이 아버님에게 망신을 줬어요. 제가 해야 돼요, 진짜. 맞아. 용서할 수가 없어. 난 무조건 아버님 찍었는데 진짜. 넌 정말 맞는 말을 했어 방금. 머사 그 녀석 가죽을 벗겨야 되겠어. 감히 짐을 망신 시켜? 감히? 와.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놈이네. 와. 넌 죽었다. 우리가 비밀 투표지만 아버님은 마음속으로 모두가 찍었는데 머사 감히 그걸 망쳐? 뒤질라고? 와. 사실 만이네 저기야. 중훈이 레벨 다운 얼마나 했어요 오늘? 저 지금 30입니다. 그 레벨 10으로 내려가지고 노가다 했습니까? 레벨 10이요? 아, 네네네. 아, 어떻게 했어요? 그 바꿔가지고 내 레벨 남순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바꿨어요? 경험치 쪼개서? 아니요 그냥 저 그냥 레벨업 그 레벨 내린 다음에 그냥 계속 몬스터 사냥했습니다. 네네네. 약간 좀 뭐랄까 그런 느낌이죠. 고생을 사서 하는 느낌? 방금 누가 까불었는데 누구야 이거? 하하이 개패세요 그냥.
어 그래. 와, 근데 아버님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뭔데? 만드기가 위에 통화망 멋사 만득 핑맨 이거 아버님 뒤통수가 지대로 나오는데 내가 볼 땐? 만드기? 아니 절대 계약서 썼다 했죠. 예. 네. 그렇지 만드기 나 매진 못해. 아버님 만드기랑 통화 절대 계약서 때문에 생각하시나요 아버님? 아이 그럼 아이 만드기는 절대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나랑 신임을 많이 얻은 아. 애지. 아 나는 그렇게 어. 팀을 뭐 쉽게 의심하거나 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어. 어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나랑 한번 팀했다 제대로 아, 했다 그렇지. 그럼 난 배신을 어. 안 하거든. 어. 나는 굉장히 따뜻한 오. 사람이에요 나는. 어 나 같은 사람을 어. 만나야 돼. 그치, 그치. 우리도 그치. 팀이지 그러면. 아니 근데 중래 아까 나 죽인다 했다니까. 아니 아버님 그건 사과, 아니지. 사과 안 했니? 사과 아니 나 진짜 정중하게 사과 한번 더 할까 아버님? 머리 박겠습니다. 아! 어 박았다 박았다. 아하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아, 머리 피나네. 아 병 갖다 야겠다. 와 머리 야. 피나네. 어허 이곳에 모이는 자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여기 아버님 영역으로. 맞아 아버님 채팅이 보이는데? 아 가야겠다. 오케이. 자 안녕히 계세요. 어 그냥 죽는다는 마인드지. 어 절대 못 먹겠네 오늘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추천을 하나 해주지. 보스 얼음성이랑 그 보스를 레이드 뛰는 게 좋을 거야. 머사가 지금 그거 뛰고 있거든. 오크성 오크성 아, 보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아, 그럼 오케이. 내가 그러면 오크성으로 가면 내가 리타님한테 오크성은 스트레스 말라고 할게. 오크성 계속 노리고 있거든. 아 그 오크들 나오는 거 거의 보스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언니? 그치. 야, 오크성 바다 유적. 바다 유적 오크성 계속 이거 돌아도 나쁘지 않지. 여러 군데 보스를 한 번에 돌으면 왜 일반인은 잡을 수 없거든. 일반인은 잡을 수 없어. 오케이 언네드 보스 말하러 가야겠네. 좋아 우리 얼마나 거리를 하니까 좋아. 서로 좋잖아. 어 시간 소모도 없고 우리 이렇게 대화로 평화롭게 얼마나 좋아. 그래 바로 그거야. 맞아. 혹시나 아까 사막에 있던 게 그쪽 시민인가? 그건 잘 몰라요. 몰라요. 누군데요? 일단 저는 나왔어요 그냥. 예. 괜시리 거기다가 네. 못 아. 말할 것 같아서. 하하 이거 그냥 끝장이네 끝장. 내가 잠깐 이따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뭐 말을 해주지 뭐. 아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혹시 자리 비우실 때 있으시면 꼭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언니. 그래 그때 뭐 레벨업해도 늦지 않겠지. 그래 맞아. 아. 저희 사이 동독해요. 좋아요. 야, 너무 좋다 진짜. 자, 수고하세요. 저 녀석 분명 나 나간다면 욕할 것 같은데. 태어나는 루트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기다려 보죠. 어, 오케이. 태어났죠? 자, 2분 뒤에 태어날 것 같아요. 1분 뒤에 태어난다. 1분 뒤에. 빨리 가야 돼. 자, 리타니 오크성 보스는 우리가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중력이한테 넘겼거든. 왜요? 중래이가 보스를 잡는데 그냥 7월의 기억 얻었어? 7월의 기억 열심히 모아. 뭘 얻었어? 우린 대신? 우린? 지금 보스 내가 잡고 있어 계속. 사막 보스 아~ 금방 50 찍을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미쳤네. 50 찍으면 아버님 이제 청룡 될 거예요? 자 오케이. 청룡? 아니 청룡 안 들지. 청룡 안 들고 바로 스탯 600 찍어야지. 50대면 스탯 600 이상 찍을 수 있습니다. 한 700 정도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700을 찍었다 그럼 세상이 엄청난 극변화가 일어납니다. 어 난리 나지 그냥. 와 머싹 여기 계속 있네? 난 무서워서 못 가겠어. 자 보스 자 여기 있었죠? 네, 태어나야죠? 자 내가 봤을 때 한 20초 정도 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만 기다려봅시다. 아버님 그거 4경수 그거 7월의 기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7월의 기억 근데 각성은 못하지. 리타님도 나중에 레벨 저주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는지 나중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지. 내가 듣기로는 된다고 들었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머스랑 킹맨 둘이 7월의 기억 엄청 모으고 있어 지금. 근데 소용없어 각성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어 그래? 어 뻘짓이야 그럼? 어 지금 각성은 모든 각성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뻘짓할 필요 없고 근데 내 거에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7월의 기억은 계속 필요하거든. 어 내가 뭘게 자 받고 있어. 아니면 네이더이별 계속 월드보스 같은 거 잡아가지고 늑대시간 계속 체크해. 늑대시간 늑대는 무조건 잡아. 늑대는 누구 잡고 있지? 늑대는 안 잡고 있으니까 늑대시간 계속 체크해가지고 잡아. 어 오케이. 자 여기 잡고 저기 가가지고
큐. 3분기에 2분기에 보스쟁. QF. 오, 오케이. 어디 보스예요? 그냥 모든 보스가 거의 끝. 아, 모든 보스. 와. 사막 보스. 아, 그 뭐지? 오크 보스는 이제 중령이 잡는다니까. 중령이가 잡는 거 아니면 뭐 잡아도 되는데. 네. 아. 자, 뭐 중령이한테 알려 줄까? 3분 뒤 맞아요? 2분 뒤? 네, 거의 2분 뒤예요. 근데 그게 머사님도 가셔서 네, 괜찮으시죠? 늑대는 죽어 있어. 2분 뒤 보스 이제.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알려주지. 이렇게까지 하면 저 친구가 분노가 좀 살아날 거야. 내가 봤을 때 중력이 저 친구도 모든 보스들 대부분 오크도. 자, 이렇게 뭐 쿨타임 시간도 알려줘가지고 이제 중력이가 악몽을 안꾸게끔, 아, 시간 낭비 안 하게끔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나도 좋지는 않거든. 근데 사실 중력이가 날 방해할 수는 없어. 스킬이 없거든. 자, 여기 잡고. 와, 그냥 레벨 바로 49 찍네. 이거 미쳤네, 이로트. 와. 자, 이게 30개씩 차이라 레벨 1마다 30개 차이야. 그래서 여기 돌고 한 두 바퀴 정도 더 돌면 레벨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